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산막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조되는 긴장, 성전 파괴 예언,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만찬과 배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고조되는 긴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7절이 바로 이 제자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하늘에서 온 지구 만물과 온 우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백마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커밍 아웃하는 장면이기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신 예수께서 타시니 마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재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를 소리 지르지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을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왜 먼저 성전에 들어가실까요? 바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성전을 들러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러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12절까지 유대교에 대한 총체적인 저주 선언이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도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근데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되게 좀 생뚱맞아 예수님 어디 좀 편찮으신가 왜 저러시지 아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왜 나무한테 말씀을 하시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패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의미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곧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난 이 점을 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주선언이 무화과나무 저주선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무엇에 대한 저주입니까? 성전에 대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결국 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 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어져 버릴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와 예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도의 말씀과 함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바로 다윗의 산. 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 그것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는 혼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저주의 선언에 저주의 기도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의 의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재물을 사하여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 믿는 자들의 이 기도, 특히 그때 당시에 이 박해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한 또 용서의 기도도 또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성전 저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언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아 했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이르지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 말씀은 복잡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를 두르고 듭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탁구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어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멸은 뭐예요? AD 70년에 있게 될 성전 파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자 13절 달랑 넘어가죠. 12장 13절부터 37절 이제 세 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금 논쟁.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버리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아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바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내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부활 교리를 조롱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안에 가고 시집도 안에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모세가 살았을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은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신 너희가 크게 오해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이런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죠. 자, 세 번째 논쟁, 계명 논쟁입니다. 큰 계명 논쟁.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 6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레위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 서기관이 한 말은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굉장히 큰 칭찬인 겁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공격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파괴 예언이 12장 38절부터 해서 13장 37절까지 쭉 무서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4장부터 순환 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13장까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슉 슈리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12장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누구의 그걸 삼켜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과부는 과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아버지예요.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돋넣는가를 보시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던 곳 한 고두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그 제자를 불러들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던 한 1,000원밖에 안 냈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냐. 생활비 전부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는 자기의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가이사의 세금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전체를 드리라는 말을 누가 지금 헌금 내는 사람들이 누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냐면 과부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성전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성전 파괴예요. 지금 이 시기로부터 해서 약 600년 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로니아가 침략해서 완전히 다 파괴당하며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포로기로 잡혀갔죠. 그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뜩했겠죠. 제자들이.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3절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자, 챕터로 넘어가죠. 자, 이제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니까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물어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예수께서 갈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예수님께서 풍랑일 때 그 얘기했던 내가 그라 에고에미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과 신인 게 누구예요? 그때 당시 마가복음 마가 공동체에서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비롯한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뭐 이런 로마 황제 신격화 카이사르 뭐 이런 게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고 자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귀신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몇 가지 징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줄게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성전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저 서바나 스페인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파괴가 일어나게 됐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더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잘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에서 37절 성전 파괴 전쟁의 참상 14절부터 전쟁의 참상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보거든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힘을 받는 것을 보거든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복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들 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실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몇 년간 거의 아주 오랜 기간 내 포위당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결국 무너져서 성전 파괴되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의 참상이 정말 끔찍합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초대교회 때 이단의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영광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건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예고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바로 이 다니엘서가 말한 인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다시금 새삼스럽게 놀랍게 깨닫게 될 것이다. 위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8절 이제 가르침입니다. 이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교훈의 내용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떼는지 밤중에 타고 올 때는지 새벽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제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의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교훈과 겹쳐지는 교집합이 있는 교훈의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종말론적 태도로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날과 때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